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가난 분야에서 리보세라닙이 로슈를 이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왔던 기사죠. 가난 분야에서 로슈를 이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9월 달에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에서 진양훈 회장, 그리고 이데일리에서 주관했던 제약바이오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한용해 생명과학 대표도 굉장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이 피크 매출 관련되는 부분이나 HLB의 어떤 시장 가치가 17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의 기사는 좀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실 만합니다. 먼저 간암 치료제 시장 규모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서치 앤 마켓츠가 낸 보고서인데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면 꼭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소비재 관련되는 산업재 관련되는 부분에서 서비스를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시장 리서치 스토어다 이렇게 하는데 보고서는 유료입니다. 무료로 볼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약의 어떤 개발에서 시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환자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좀 제안하면 그 제약사나 신약 개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고가로 오랫동안 많은 환자 수가 유지될 때 여기를 많이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 라인이라든지 자가 면역 관련된 어떤 치료제에 빅파마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간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30년, 지금부터 7년 뒤에는 12.6조. 작년도에 한 3조대 규모였는데요. 그럼 한 4배 가까이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시장이기 때문에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 여러 빅파마들이 도전했습니다만, 통계적 유의성이라든지 임상에 성공을 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빈번했죠. 이런 상황에서 HLB의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네리주마의 어떤 병용으로 간암 1차 치료제에서 3상에서 글로벌 임상에서 우수한 어떤 이 임상 데이터를 성공리에 맞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결과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엘바 테라피스의 어떤 내부 직원들이 NDA 신청할 때도 굉장히 좀뭐 익사이티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간암 1차 치료제에서 큰 마일스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시장이 큰데 대비해서 탁월한 간암 치료제 출현이 절실하다. 네 가지의 1차 치료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의 어떤 그 니즈를 충족하는 그런 어떤 치료제의 어떤 출현은 계속 기다려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기존의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넥사바라든지 에자이의 렘미바라든지 이렇게 렘미바 같은 경우에는 이 소라페닙 그러니까 넥사바의 대비해서 비열등성 시험으로 10년 뒤에 승인을 받죠. 그러니까 넥사바가 2007년도에 소라페님이 허가를 받고 2018년도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 뒤에 2020년도에 스위스 로슈의 이 항체 약품 아바스틴과 면역 관문 억제제 티센트릭이 병용으로 해서 허가를 받으면서 기존의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로 주도권이 좀 넘어가는 어떤 개념이었고 작년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와 임주도 여기는 둘다 지금 면역 관문 억제제로 했는데요. 여기는 또 PFS 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FDA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면역 관문 억제제는 굉장히 고가죠. 1년에 한 4억 정도 이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OS 값을 소라페님 대비해서 19.2개월 정도로
좀 늘렸다. 이 부분들 앞세우면서 간암 치료제 시장의 한70% 정도를 장악하고 있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라든지 임주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아바스틴하고 티센트릭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임상을 할 때도 그 임상 대상자 할때 본래 이제 넥사바 같은 경우에도 그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라고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기저질환인 강병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출혈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사바하고 비교할 때도 이 아바스틴하고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임상할 때 이제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장관 출혈이 넥사바에 비해서 더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간암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 출혈 환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치료제를 못 쓴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핀지하고 임주도가 작년도에 이 통계적 유의성을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허가를 받고 15% 지금 점유율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아바스틴하고 티센트릭이 유전자 이뭐 요인이나 알코올성 지방간 이런 어떤 발생하는 간암 환자. 그러니까 간암 환자의 어떤 유형에서 보게 되면, 뭐, B형 바이러스라든지 C형 바이러스라든지, 뭐, 여러 이제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보통 이제 발견이 되니까. 근데 이런 어떤 이제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알코올성으로 발생하는 간암 환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하기 위해서, 이제 로슈의 어떤 조합들은 내시경 이 출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죠. 고가에다가 또 병원에 가서 이제 면역감은 억제제다 보니까 처방을 받아야 되고 여러 부작용이 있고 모든 환자에게 쓸수 없는 뭐 요런 어떤 부분인데 그나마 이제 OS 값을 기존 치료제보다 느렸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도 이제 압도적으로 70%니까 현존하는 간암 치료제에서 가장 이제 그 생존 기간을 높였고 그 다음에 처방을 하면 뭐 약효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리보세라닙과 이 캄넬리주맘의 어떤 조합의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로슈의 제품 대비해서 가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왜냐면 경구용 치료제고 같은 면역감은 억제제 캄넬리주맘 같은 경우에도 뭐 10분의 1 수준이니까 4억이 아니라 뭐한 4, 5천만 원대에 처방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닙은 경구용이잖아요. 그리고 생존 기간도 OS 값이 아바스틴 조합보다도 훨씬 깁니다. 뭐 이게 19개월이나 뭐 22개월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암에서는 이 생존율을 이만큼 느리는데 거의 뭐 십몇 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달 느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OS 값이 늘어져 있고 이 발병 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처방이 좀 가능하고. 만약에 출혈 관련되는 부분들도 부작용이 적고 만약에 출혈이 있어도 이 부분에도 뭐 처방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제약 조건들도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조합보다는 유리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베스트 인 클래스로 점유율 50%를 장기적으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근거가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로 이제 반영하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5월 달에 이제 NDA 신청을 하고 7월 달에 파일링 통과로 정식 이제 허가 절차를 개시하고 내년도 5월 달까지 이제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런 어떤 데이터 값이라든지 여러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100% 뭐 확신할 순 없다. 이렇게 뭐 진양호 회장도 영상 인터뷰했습니다만 거의 뭐 압도적으로 허가가 될 것이라는 어떤 전제로 지금 뭐 상용화 관련되는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현재 CMC 이슈 관련되는 부분에서 현지 실사 관련되는 부분들도 DP에서는 했고 추가적인 부분에 가는 것도 계속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가가 이런 뭐 공매도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처럼 거의 최대주주 진양곤 회장의 어떤 보유 수량에 근접해 만큼 이 공매도 잔고 수량도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가가 좀처럼 바닥권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로슈 관련되는 부분을 뭐좀 구글링에 검색해 보면 지난달에 로슈 파마데이라고 런던에서 9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그 113페이지짜리 PDF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다국적 제약사이고 빅파마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이제 16개의 블록버스터가 있습니다. 블록버스터라면 뭐 1년에 매출이 1조 이상 나오는 게 블록버스터잖아요. 그러니까 16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그냥 16조가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티센트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빅파마들이 노리고 있는 게 온컬로지 항암 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뉴로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추신경 뭐 요쪽일 거고 여기는 뭐 안과 그 다음에 매뇨 그 다음에 로슈가 이제 본래 하던 데가 이제 진단 쪽 요런 쪽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런치드 포트폴리오에 이제 티센트릭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지금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들은 이제 디센트릭이 나온 지가 이제 거의 한 8년 정도 되었죠. 그래서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참 조금 밑단에 있어요. 예,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정도 되고 작년도 어떤 흐름에서 보면 뭐 퍼제타라든지 여전히 뭐 이렇게 그 아바스틴 그러니까 아바스틴이 이제 나온 지가 이제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조 7조 한 2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는 계속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티센트릭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 보면 HC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오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은 어제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공매도 비중이 좀 줄었어요. 한 자리 숫자로 좀 줄면서 전일보다 좀 줄었고 그다음에 잔고는 여전히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869만 거의 900만 주 가까이 지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대차 거래 이제 체결 관련되는 부분 여전히 좀 강합니다. 어제 100만 주 넘었는데 오늘도 지금 27만 주죠. 추가적인 어떤 이제 대차 거래 체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자, 차트상 흐름에도 보면 아침까지는 3일 연속 양봉이었는데 오후에 이제 2시 이후에 시장이 조금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 뭐 굉장히 그 오후장에 또 이렇게 별로 또안 좋았어요. 아침에 올렸던 부분들을 거의 다 이제 2시 넘어가면서 오후장에 또 빼면서 반등세가 나오다가 이제 시장도 이제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해서 좀 끝났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HLB 쪽은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도 좀 들어오고 외국계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도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한 3만 천 원대 위로 올려놓고 좀 마무리가 됐으면 괜찮았을 건데 한 1시 부근까지는 3만 천 원대를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게 2시 넘어가면서 빠졌고 그 다음에 종가도 이렇게 좀 다운돼서 끝났죠. 그리고 시간에도 또 50원 정도 빠져서 그래도 뭐 3만 원권 위에서 일단 있고요. 그나마 이제 5일선, 21선 위에서 이 가격을 만들어 놨는데 내일
주말을 앞두고 이 윗꼬리 부분을 조금 이제 회복하는 흐름으로 한 31,000원대, 예, 32,000원대 요 사이를 만들어 놓고 좀 마무리하는 흐름들을 해야 다음 주 흐름들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내일 흐름의 양봉을 좀 기대하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